자, 방금 이 코드를 여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거의 단점은 뭐예요, 여러분? 요거의 단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클래스를 적용하고 싶어요. 클래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A1이란 걸 주고 싶습니다. A1.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걸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서 당장 빨간 줄 생기죠? 그 다음 F4키 하면은 오류 났다고 나와요. 왜 오류가 나냐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피해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스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요 앞에다가 이걸 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문장 안에서 이걸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때마다 앞에다가 요거를 붙이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제가 한번 또 해볼게요. 스타일만 쓰더라도 스타일에다가 나 컬러 레드를 걸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PHP가 이게 문장인 줄 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줘야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은 F4키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누구랑 싸워야 돼요? 이거랑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일단 지워요. 그 다음에 한 다음에 5단 2단이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단이라고 하고서 2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가 실행되면은 요것만 사라지고 뭐가 남죠? 이가 남아요. 네. 요건 안 돼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출력을 해야 이게 화면에 나오는 거지. 아무튼. 근데 여러분, 요걸 줄인 표현이 뭐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줄여져요. 이렇게. 이렇게 9단, 2단. 됐죠? 그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이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 이렇게 놓고서 2 곱하기 2는 1은 2다.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많이 써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가 포문을 하면 돼요. i는 1 9 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php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내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얘는 뭐예요? 그냥 바로 html인 거예요. 굳이 감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닫아주고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이게 몇 번 나와요? 9번 나오죠. 이 상태에서 그럼 요거는 뭘로 치환돼야 돼요? 요건 단위로 바꿔야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여전히 HTML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PHP를 쓰려면은 그냥 단을 써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요. 단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PHP 쓰고 싶으면은 잠깐 PHP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는 뭘로 고쳐야 돼요? 이건 당연히 i겠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단 곱하기 i겠죠. 자,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아까 방식보다 이 HTML이 베이스가 되고 PHP가 잠깐 참견하는 이 모드가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PHP 쓰는 사람이 이런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